초반에는 일단 제가 진짜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건데 내가 물어보면은 얘네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황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같이 공부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저도 더 빨리빨리 열심히 해서 따라잡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못하는 친구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보통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사실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부분도 확실히 알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문제 같이 풀고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방법보다도 참신한 방법,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수 있어가지고 한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법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길 자처했다. 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던 동성군. 친구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문제풀이 요령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셋중 수학을 가장 잘한 은성군은 다른 두 친구가 모르는 문제까지 풀어낸 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래서 불연속인 걸 알기 때문에 각자가 잘하는 과목을 인정했기에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2학년 때 공부를 안한 탓에 친구들보다 성적이 뒤처져 있었던 민수군.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실력을 따라잡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가장 취약했던 과목인 과학탐구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자신만의 공부법도 터득했다. 암기할 것이 많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인 생물. 시간이 없었던 민수군은 무작정 암기하기보다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 정리를 해보기로 했다. 먼저 해설지를 보고 지문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을 문제지의 여백에 적었다. 틀린 보기로 나온 지문 옆에는 반드시 틀린 이유를 써 이해했다. 1차로 문제집의 정리가 끝나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수첩에 2차 정리를 시작했다. 틀린 선지를 보고 내용을 바로잡아 정확한 개념을 한 줄로 정리했다. 이때 선지에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썼다. 그렇게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된 민수군. 좋은 공부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순 없었다.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공부법이었다. 다음날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민수군. 이 한 권의 작은 수첩 속에 민수군의 공부 비법이 담겨 있다. 이게 문제 풀다가 보기에 있는 기역니은 니그 선지들을 한 줄로 정리한 건데, 중요한 것들만 이거 한 줄씩 정리하면 보기도 편하고 되게 정리하기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옆에 OX 표시한 거는 뭐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내가 옳은 줄 알고 체크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틀렸던 보기, 그런 함정 유형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야. 그럼 틀린 건쓸 필요 없지 않아? 아, 근데 이게 틀린 보기가 보통 맞은 걸로 착각하기 쉬워갖고 X를 쳐놓은 다음에 밑에 왜 틀렸는지 설명을 써놓은 거야. 생물 한줄 정리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정리할 단원명을 적은 후꼭 알아야 할 개념을 한 줄로 적었다. 틀린 선지를 통해 확인한 개념까지 꼼꼼히 적어 노트를 완성했다. 문제풀이와 개념 정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공부법. 친구들도 민수군의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저도 생물 공부를 할 때는 뭐 개념을 다 한다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 문제를 푸는 방식, 이 방식만 계속 반복을 했는데, 민수 같은 경우는 개념만 공부하고 문제를 푸면은 빠트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역으로 틀린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2 11월 말부터 함께 공부를 시작해 고3 수험 준비 기간 동안 늘 서로의 곁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부담감은 시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커져갔다.
그럴 때 우정은 빛을 발했다. 공부하다 지친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한 덕분에 세 친구는 모두 대학 입시의 관문을 당당히 통과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되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우울할 때 막 아침에도 우울하고 저녁에도 우울하고 되게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기분 우울한 애가 있으면 다른 애가 격려해주고 또 걔가 우울할 땐 또 다른 애가 같이 잘 말해주고 그래서 특히 모의고사 때마다 항상 성적이 안 좋아갖고 그 다음에 되게 공부를 못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잘 말해줘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때 그렇게 친구들이 격려해주지 않았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